세 번째 발표는요. SK텔레콤 장학성 매니저님께서 국제 표준에 기반한 기업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 구축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장학성 매니저님을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방금 소개받은 SK텔레콤의 장학성입니다. 지금 화면이 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제가 준비한 발표에 대해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사항은 기업이 오픈소스를 관리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오픈소스 국제 표준, 그래서 그 표준에 기반한 기업의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 구축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이 오픈소스를 관리해야 되는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뭔지에 대해서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소스코드가 함께 제공이 되는 소프트웨어고 그리고 오픈소스 라이센스에 따라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 수정, 배포가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지칭합니다. 그리고 오픈소스 라이선스는 그 소프트웨어를 만든 저작권자가 소프트웨어를 누구나 사용, 수정 및 배포할 수 있도록 사용한 허락한 사용권이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오픈소스 라이선스는 사용자가 소프트웨어를 재배포할 때 고지, 소스코드 공개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오픈소스 라이센스를 준수하지 않았을 때에는 특히 기업이 오픈소스를 사용하면서 라이센스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등 라이센스 관리에 실패하면 저작권 침해 및 계약 위반으로 외부 클레임이나 법적 소송을 제기당할 수 있습니다. 오픈소스 분쟁 사례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두 개만 좀 말씀을 드리면 소프트웨어 프리덤 로센터에서 과거에 우리나라에 삼성전자도 있는데 이 비즈박스라는 GPL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서 소스코드를 공개하지 않은 그런 사례 때문에 소스 분쟁 사례가 있었고요.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 한글과 컴퓨터에서는 오픈소스 분쟁 소송 때문에 200만 달러 이상의 합의금을 지불을 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 서플라이 체인이 있잖아요. 요즘에는 기업이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그걸 재배포할 때 또 제품 판매를 할 때 하나의 기업이 단독으로 소프트웨어를 전부 만드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여지고요. 대부분 수많은 서드파티 또 수많은 서플라이 체인 내에 소프트웨어 서플라이어들의 소프트웨어를 받아가지고 최종 제품을 만들고 판매를 합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소프트웨어 서플라이어 중에 한 곳이라도 라이센스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그런 소프트웨어가 파이널 프로덕트 벤더가 재배포하는 제품에 포함이 된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이 파이널 프로덕트 벤더가 그에 대한 라이센스 리스크를 떠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이 소프트웨어 서플라이 체인 내에 계속 발생을 하니까 글로벌 소프트웨어 이 밴더들 그리고 커뮤니티에서는 이걸 어떻게 협업해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 16년 이때이고요. 네, 이렇게 다음으로는 그럼 오픈소스 국제 표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픈체인 프로젝트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리눅스 파운데이션 산하 프로젝트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소프트웨어 서플라이 체인 내에 신뢰할 수 있고 투명한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를 보장하기 위한 활동을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젝트입니다. 여기에서는 이 프로젝트가 만들어진 그런 배경을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조금 전에 그 말씀을 드렸던 소프트웨어 서플라이 체인 내 이슈에 대해서 좀 공동으로 대응을 해보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런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 거버넌스 이런 것들을 잘 구축한 기업들이 자신들의 리소스, 노하우, 자료, 툴 이런 것들을 공개를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다른 뭐 글로벌한 소프트웨어 서플라이어들이 그냥 맨땅에 이런 컴플라이언스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사람도 많이 필요한데 먼저 잘한 기업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공개를 하면 다른 기업들도 빨리 그런 것들을 따라갈 수 있고 그리고 빠른 시간 내에 그리고 쉽게 그런 오픈소스 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소프트웨어 서플라이 체인 내에 많은 기업들이 함께 수준을 올리게 되는 것이고 그건 뭐죠? 그렇게 되면 결국에 그 파이널 프로덕트 벤더들이 소프트웨어를 재배포할 때 라이센스 리스크가 줄어들 수 있게 된다 라는 아이디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좀 선진적으로 오픈소스 관리 활동을 했던 기업들이 자신들의 노하우를 공개하기 시작합니다. 이 오픈체인 프로젝트를 통해서. 그래서 여기에서는 트레이닝 머터리얼이라든지 그리고 기업이 가져야 될 정책, 프로세스 이런 것들을 함께 공개하고 공유하고 그래서 또 함께 개선시키는 협업을 하는 프로젝트가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발표 자료 여러분들께 공개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뭐 지금은 공개가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곧 공개가 될 걸로 생각을 하는데 이 openchainproject.org라는 화면 우측 하단에 이렇게 링크가 있는데요. 제가 그 앞으로 계속 말씀드릴 페이지들은 다 링크, 그 출처 링크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링크들을 나중에라도 참고를 하셔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추가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오픈체인 프로젝트에서는 그런 교육 자료 같은 거 그런 것들 공개하는 거에 추가로 규격을 공개했습니다. 이 규격은 오픈체인 프로젝트에서 개발한 규격인데 기업의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를 위해서 기업은 최소한 아주 기본적으로 이것만은 해야 된다라는 것을 그런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담당자들이 모여가지고 최소한 이건 해야 된다라고 해서 워드 페이지로 A4지 한 10장 정도 되는 작은 분량의 스펙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오픈체인 규격이었고요. 그 규격의 버전 2.1이 작년 말에 아직 1년이 안 됐죠? 작년 말에 ISO/IEC 표준으로 공식적으로 등록이 됐습니다. 이게 그래서 현재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 관련한 유일한 국제 표준이고요. 그리고 이 표준을 인증할 수 있는 방법도 제공을 합니다. Self Certify, Independent Assessment, Third Party Certification. 이 Self Certify는 오픈체인 프로젝트에서 제공하고도 추천하는 방법이고요. 오픈체인 프로젝트 웹사이트에서 무료로 누구나 할 수 있고 대부분의 기업이 이 Self Certify를 이용해서 인증 과정을 진행합니다. 요 화면에 우측 하단 보면 이 certification.openchain.org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요런 화면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는 이 ISO/IEC 5230 표준에 근거한 자체 인증 질문지가 제공이 됩니다. 보시면 배포용 소프트웨어의 오픈소스 라이센스 컴플라이언스를 관리하는 문서화된 정책이 있습니까? 이게 1번이죠. 이거에 대해서 기업이 갖고 있으면 yes, 안 갖고 있으면 no. 이렇게 기업 담당자가 하나하나 보면서 셀프 서티피케이션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우리 기업도 오픈소스를 많이 쓰고 또 소프트웨어 제품도 많이 개발을 하니까 우리 회사도 어느 정도 소프트웨어 오픈소스 관리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때 뭐부터 해야 되지? 라는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툴부터 사야 되나? 아니면 전문 기업 컨설팅을 받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럴 수도 있는데 이 오픈체인 프로젝트에서 제공하는 ISO/IEC 5230에 기반한 이 셀프 서티파이 웹사이트를 통해서 우리 회사에 무엇이 부족한지를 한번 체크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한 30개 정도, 35개 정도 있는데 이 중에 현재 우리 회사에 yes라고 답할 수 있는 게 만약에 10개다. 그럼 내년에는 나머지 25개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관리 체계를 갖춰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한 이 인증 세부 절차는 이따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픈체인 코리아 워크그룹이라는 활동이 있고요. 여기에서 이 인증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에 올라가 있고 이 우측 하단 링크에 보시면 그 유튜브에서 세부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께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인증 과정을 통해서 우리 회사는 이 ISIC 5230 요구하는 모든 요구 사항을 충족한다. 그런 프로그램, 그런 거버넌스 체계를 갖췄다. 이렇게 되면 이것을 선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하게 공개적으로 ISIC 5230을 준수한다고 선언한 기업들이 여기 리스트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뭐 LG전자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우리나라 회사들도 몇 군데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왜 굳이 이것까지 왜 해야 되지? 라고 꼭 필요한가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 올해 추세를 보면은 일단 독일 같이 이 독일 자동차 부품 서플라이어가 있는데 유럽 자동차 제조사가 서플라이어에게 오픈체인 준수 계획을 요구하기 시작했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조금 더 최근에는 이 왼쪽에 보이시는 제가 캡처 화면을 넣었는데 링크드인에 올라온 캡처 화면을 넣었는데 이 왼쪽에 있는 분은 폭스바겐 그룹의 오픈소스 담당자시고요. 폭스바겐의 이 자회사인 스카니아의 자체 표준 문서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표준은 이 스카니아의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서플라이어들이 준수해야 되는 표준입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올해 오픈체인 이 ISIC 5230을 서플라이어는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라는 조항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올해 7월 달에 이 건은 보쉬 그룹이 자기 전체 보쉬의 상당히 많은 자회사가 있나 봐요. 자기 전체 자회사들은 모두 이 ISIC 5230을 준수할 것이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비교적 최근에 만든 표준인데 유럽에 있는 이 제조사들부터 이 ISIC 5230에 대해서 의무 준수를 소프트웨어 서플라이 체인 내에 의무화하고 있고 이런 움직임은 조만간에 지금 자동차 업계인데 전체 업계 그리고 전체 소프트웨어 서플라이 체인에 확산될 수 있다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전 페이지 잠깐 보시면 여기 밑에 유럽의 오픈소스 분야 교수분도 자동차 업계로 보면 에이스파이스처럼 이 오픈체인 규격이 앞으로 커스터머가 서플라이어에게 이 오픈체인 규격의 준수를 요구할 것은 명백해 보인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죄송한데 제가 시간이 몇 시까지 하면 되죠? 지금 4시 50분인데 5시 10분인가요? 다시 5분? 5시 10분.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ISIC 5230이라는 오픈소스 국제 표준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그럼 기업이 뭘 해야 되지? 그리고 10페이지밖에 안 되는 뭘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라고 써 있는 걸 내가 봤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또 고민이 아마 드실 겁니다. 그래서 이 챕터 3에서는 기업이 이 표준에 근거해서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제가 지금 시간이 뭐 10분, 20분 있는데 굉장히 딥하게 들어갈 수는 없어요. 대신에 이거를 연구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뭘 해야 된다라는, 그리고 리소스는 어디서 찾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정리한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공개된 자료들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걸 해야 되고 이걸 하기 위한 백데이터는 여기서 찾을 수 있다 라고까지만 오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데이터들을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ISIC 5230 오픈체인 스펙을 보면 이렇게 스펙 번호입니다. 지금 3111부터 3621까지 있는데 요 개수가 몇 개죠? 한 20개, 30개 되는데 요 항목들을 기업이 준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과다한 건 아니고요. 최소한의 오픈소스를 사용하는 기업이라면 요거를 준수해야 된다는 거 이렇게 한 20여 개 정도의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근데 요구사항을 제가 분류를 해봤더니 다섯 개로 분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조직, 정책, 프로세스,
그리고 도구, 교육활동 이렇게 다섯 개로 분류를 할 수가 있었고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조직 혹은 기업 규모에 따라서 담당자 한 명일 수도 있어요. 기업이 오픈소스 거버넌스하는 그런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직이 필요합니다.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를 위한 담당자, 그리고 법무적인 조언과 가이드를 해줄 수 있는 법률과 또 인프라, 왜냐하면 자동화 도구를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프라 담당, 또 오픈소스는 결국 개발 문화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개발 문화 담당, 또 오픈소스 보안을 위한 보안 담당, 이런 역할을 하시는 담당자가 필요합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체계적인 그런 담당 조직을 갖고 있는 기업은 굉장히 글로벌하게 큰 기업들일 것이고요. 일단은 한 명 혹은 두 명 이렇게 소규모로 여러 가지 역할을 담당을 하게 되고, 법무같이 특정 전문 지식을 요하는 경우는 풀타임으로 필요한 게 아니라 법무팀 혹은 외부 법률 자문을 필요할 때마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채널 정도가 있으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신 화면을 보면은 우측 하단에 빨간색으로 ISO 로고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3121 뭐 이렇게 프로그램의 여러 참여자에 대한 역할과 각 역할의 책임을 나열한 문서, 이런 식으로 제가 써놨는데요. 이것은 여러분들 참고할 수 있게 써놓은 거고, 스펙에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여기서는 3121, 3221, 3122 결국 다 이 담당자에 대한 또 역할에 대한 요구사항이고요. 그래서 기업은 처음에는 이 오픈소스 프로그램을 수행을 위한 역할과 책임을 정리하고 담당자를 지정해야 됩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요거 지금 샘플로 좀 작게 보여서 안 보실 수도 있는데, 이런 형태로 우리 기업에서는 이 오픈소스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위해서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문서화 해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픈소스 프로그램 매니저는 어디서 담당을 하고 담당자는 누가 된다, 이런 얘기들을 문서화시켜놓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요 링크 보시면 요 내용들을 세부적인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이렇게 담당자까지 지정을 하고 담당자와 역할, 그리고 그 역할과 필요 역량, 예를 들어 오픈소스 프로그램 매니저는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고, 저작권, 특허 이런 거에 대해서 관련된 지식재산 이해가 있어야 되고, 이런 필요 역량까지 지정을 하면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세 군데, 세 개의 스펙 번호가 초록색으로 그린라이트가 들어오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이렇게 문서화된 담당자 현황 문서를 만들게 되면 이 ISO 15230 스펙의 세 가지 항목을 충족시킨다라는 뜻으로 제가 이렇게 만들어놨고요. 그 다음이 정책입니다. 정책은 그 기업이 오픈소스 거버넌스를 위해 꼭 준수해야 되는 요구사항들을 정의를 하게 됩니다. 크게 정책을 세 가지로 구분을 해봤습니다. 이것은 뭐 기업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거고요. 저는 좀 표준적인 생각으로 일반적인 기업에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세 가지로 만들었고요. 오픈소스를 사용해서 소프트웨어를 배포하기 위한 원칙 첫 번째, 두 번째는 내부 개발자들이 외부 오픈소스 커뮤니티에 기여하기 위한 원칙, 세 번째는 기업이 만든 소프트웨어를 외부에 오픈소스로 공개하기 위한 원칙, 이렇게 세 가지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은 오픈소스 정책 수립을 하고 문서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측 하단에 보시면 3111부터 3225까지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이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지금 말씀드린 사용, 기여, 공개에 대한 원칙, 그리고 이 만든 정책을 어디 부서까지 적용할 건지, 또 외부 문의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대응할 건지, 그리고 인원, 예산,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법률 자문을 어떻게 받아야 되지, 이런 얘기들, 그리고 문제가 됐을 때 내부적으로 어떤 책임,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책임을 할당할 것인지에 대한 절차, 그리고 어떤 미준수 사례가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절차, 이런 내용들을 기업의 오픈소스 정책으로 다루어야 됩니다. 여기까지만 나와 있으면 또 이걸 어떻게 만들지, 샘플이 필요한데, 이런 생각들 하셔가지고 샘플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이트에 제가 들어가서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은데,
요 github.io에 들어가서 요 링크에 타고 들어가시면 이 오픈체인 ISIC 5230 규격이 요구하는 모든 사항들을 담고 있는 그러면서도 가능한 심플한 샘플 오픈소스 정책, 기업을 위한 이 정책을 공개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정책을 잘 만들어 놓으면 사실 이 정책을 그대로 쓸 수는 없을 거고요. 이 정책을 템플릿으로 참고하셔가지고 각 회사의 규모와 또 비즈니스 방향, 또 소프트웨어 배포 형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예를 기반으로 만들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저 SK텔레콤 같은 경우도 우리 정책이 있는데 요걸 기반으로 우리 회사에 맞게 각색하고 또 추가 뭐 수정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이게 정책까지 만들게 되면 제가 조금 전에 쭉 말씀드렸던 그런 뭐 외부 문의 대응 절차, 미준수 사례 대응 절차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정책까지 만들게 되면 이렇게 지금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규격 번호들이 그린라이트가 켜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샘플 정책을 살펴보시면 아, 정책이 우리 회사에 이런 것들을 다루는 정책이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좀 감을 잡으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공개는 했지만 제가 한땀한땀 맞는 건 아니고요. 영국에서 어떤 변호사분이 먼저 만들어서 공개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어떤 변호사분이 만들어서 공개를 해주셨고 그걸 이제 한국 기업 상황에 맞게 제가 짜집기 한 것뿐입니다. 여러분들도 어차피 저도 공개된 것을 가져다가 만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이거 가져다가 또 여러분 회사에 맞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이 프로세스고요. 정책은 오픈소스를 사용하면 라이센스 확인을 해야 된다. 그리고 라이센스 의무를 준수해야 된다. 이렇게까지만 돼 있어요. 그럼 개발자가 내가 라이센스 준수하려면 뭘 해야 되지? 언제 해야 되지? 소프트웨어 개발 다 끝나고 배포할 때 해야 되나? 뭐 이런 질문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프로세스는 이 정책을 기업이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서 언제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절차를 정의해 놓은 문서입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이 아이덴티피케이션을 하고 뭐 오딧도 하고 마지막에는 베리피케이션을 하는 이런 사항들을 프로세스라고 하고요. 이 ISIC에 보면은 3.1.5.1부터 3.5.1.2까지 여러 가지 이 스펙 문서에서 이 기업이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 프로세스에 포함해야 될 사항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소스 식별 및 검사를 해야 되고 BOM을 식별 및 검토 보관해야 되고 또 컴플라이언스 산출물을 생성해야 되고 외부 문의에 대응하는 절차가 있어야 되고 또 내부 개발자가 오픈소스 외부에 기여하는 프로세스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여러 리눅스 파운데이션에서 제공하고 있는 가이드 또 다른 기업에서 공개한 프로세스들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해서 이 오픈체인 ISIC 5230이 요구하는 프로세스를 그런 요구사항들을 다 담고 있는 프로세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번 오픈소스 식별이 있고 2번 소스코드 검사가 있고 또 나중에 테스트 과정에서는 뭐 어떤 것들을 해야 되고 최종적으로 개발 프로세스에서 뭐 유지 보수할 때에는 무엇을 해야 된다 이런 사항들을 정리한 오픈소스 샘플 컴플라이언스 프로세스를 만들었고요. 이 링크에 들어가시면은 여러분들 세부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좀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들어가서 보면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하나하나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은데 그러진 못하고 대신 링크를 드리니까 관심 있으신 기업의 담당자분들은 링크에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혹시 이 링크 교재 이런 것들이 만약에 제공이 안 된다면 나중에 저한테 따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링크들 모아가지고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대응을 위한 프로세스도 있어야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접수가 외부에서 문의가 접수됐을 때 나중에 어떻게까지 해야 된다라는 것을 상황에 맞게 만든 프로세스가 있고 이것도 샘플 프로세스가 있고 이 사항도 공개가 되어 있으니 참고하실 수가 있고요. 또 기여하는 것도 프로세스가 필요합니다. 내부 개발자들이 이 얘기도 길어질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면은 일단은 저희 SK텔레콤의 기여 프로세스를 공개해놨습니다. 그래서 요 링크로 들어가시면 지금은 요 프로세스 그림만 있는데
각 단계별로 개발자는 뭘 해야 되고 담당자는 뭘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절차 문서를 공개해 놨으니까 이것도 꼭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기업 프로세스까지 다 만들게 되면은 지금 절반 이상의 그린라이트가 들어온 곳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도구를 만들어야 됩니다. 도구 개발 환경을 갖춰야 됩니다. 정책과 프로세스를 일일이 사람이 수작업을 하는 것은 좀 많이 로스가 있고요. 자동화 도구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도구를 활용을 해야 됩니다. 이 ISO IEC 5230에서도 여러 가지 도구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우리가 자동화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소스코드 스캔 도구, 또 디펜던시 분석 도구, BOM 관리 도구, 또 컴플라이언스 산출물 생성하는 생성 도구, 또 산출물을 보관, 또 배포하는 환경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다음 세션에서 카카오에서 황은경 파트장님께서 발표를 하시는데 이 카카오가 하고 있는 도구들에 대해서도 언급하실 거고 카카오는 또 그런 도구들을 카카오 외부 일반 그런 기업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 공개를 했기 때문에 아마 다음 세션 들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여러 도구들을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를 제가 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스 코드 스캔 도구라고 파솔로지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설치 및 사용 가이드를 제가 공개해 놨으니까 이거 살펴보셔서 사용해 보시면 되고요. 당연히 이제 무료고요. 오픈소스여서. 그 다음으로는 디펜던시 분석 도구 때 많이 사용되는 ORT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OSS 리뷰 툴킷이고 뭐 디펜던시 분석 기능뿐만 아니라 소스 코드 스캔 여러 가지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오픈소스 도구가 있습니다. 또 이 BOM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 도구인 SW360이라는 도구도 있습니다. 이클립스 재단이 후원하는 오픈소스 프로젝트고요. 이 링크 페이지에 설치 및 사용 가이드들이 있고 당연히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네, 그리고 그런 BOM을 만들었으면 걔를 기반으로 한 오픈소스 고지문을 만들어야 되는데 뭐 워드로 손으로 만들 수도 있지만 자동 생성 도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쓰고 있는 생성 도구가 있는데 이건 제가 아직 공개는 안 돼 있는데 왜냐하면 SK텔레콤에 딱 디펜던시가 걸려 있어서 안 돼 있는데 퍼블릭하게 사용할 수 있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좀 수정을 해서 오픈소스로 공개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출물을 보관하고 공개하기 위한 환경도 필요합니다. 이것도 저희가 이 GitHub에다가 저희가 갖고 있는 이 화면에 보시는 왼쪽 위에 이 화면에 보이시는 이런 오픈소스 포털인데 오픈소스로 만들었고 또 소스코드도 다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 이 메뉴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방법 같은 것들도 이 GitHub에다가 GitHub에 지금 링크가 있는데 공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또 GitHub IO를 이용하면 호스팅 비용도 들어가지 않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면 비용 발생 없이 오픈소스 산출물을 보관하고 공개하는 환경을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하면 지금 그린라이트가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고 거의 한 3분의 2 이상이 그린라이트가 들어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네, 이렇게 환경과 도구를 만들어놨는데 정작 개발자들이 모르면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교육을 통한 정책 프로세스 전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ISIC에서 요구하는 교육 항목들이 있고 이것들을 또 고맙게도 오픈소스 교육 자료를 NC소프트와 카카오에서 사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오픈소스 교육 자료를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를 해줬습니다. 요 링크 들어가시면 보실 수가 있고 특히 NC소프트에서 공개한 교육 자료는 이 파워포인트만 공개한 게 아니라 실제 NC소프트가 교육할 때 교육자가 보는 그 스크립트까지도 함께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이더라도 사내 개발자들에게 그 스크립트와 교육 자료를 활용해서 교육을 하시면 아주 나이스하게 핵심만 또 필요한 내용들을 교육을 전달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게 오픈소스 라이선스 가이드인데요. 이것도 SK텔레콤에서 이 링크 들어가시면 뭐 GPL부터 AGPL, 아파치, BSD 여러 라이센스에 대해서 기업들이 알아야 될, 또 개발자가 알아야 될 사항들을 핵심적인 사항만 만들어서 공개를 해놨기 때문에 참고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두 개 빼고 다 그린라이트가 들어온 거고요.
여기까지 되면 우리 그룹이 다 우리 기업이 이 ISI 5230에 요구하는 것들을 다 준수한다라고 선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K텔레콤은 요 웹사이트에 준수한다는 선언을 했고요. 그럼으로써 전체가 다 그린라이트가 들어왔고 여기까지 되면 이제 ISIC 5230에 대한 셀프 서티피케이션을 통해서 인증 과정을 거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여기 보시다시피 LG전자, NC소프트, 삼성전자 그리고 SK텔레콤 등이 이 인증 획득을 퍼블릭하게 선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지금이 5시 7분이고 3분 남았네요. 왜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을까요? 왜 우리 기업에 있는 뭐 SK텔레콤에서 만든 가이드, 또 NC소프트에서 만든 교육 자료, 카카오에서 만든 교육 재료, 툴 이런 것들을 왜 공개를 할까요? 네,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이 컴플라이언스, 오픈소스, 이 거버넌스 분야는 우리가 이것을 막 숨겨가지고 우리만 잘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보다는 우리가 이거 다 공개를 했을 때 서로가 잘해야 우리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이런 거에 공감을 하면서 이런 공유와 협업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국제표준에 기반한 기업 오픈소스 거버넌스 구축 가이드는 제가 뭐 짧게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 페이지에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요. 끝으로 이런 활동을 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LG전자, 그리고 SK텔레콤, KT, 카카오, NC소프트, 현대자동차, 또 현대 오토에 여러 기업들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ICT 기업들이 참여를 해서 같이 이런 공유 협업 그리고 아웃풋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기는 누구나 참여할 수가 있고요. 소프트웨어를 개발 배포하는 기업의 담당자라면 누구나 참여하셔서 함께 이런 공유와 협업을 할 수 있으니 이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가입 방법 같은 거 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같이 다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해 주신 SK텔레콤 장학성 매니저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매니저님께 올라온 여러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안타깝지만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요. 글로벌 기업들이 1차 벤더, 2차 벤더들의 오픈체인 프로세스 구축을 자기들에게 납품을 위해 필수적으로 구축하라고 요구할 것 같은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아까 그 발표 자료에서 언급이 됐었는데요. 일단 유럽에 있는 자동차 회사들이 그렇게 명시적으로 자체 표준의 서플라이어는 반드시 ISIC 5230을 준수해야 된다라고 명시를 했다라는 게 시작이 됐고요. 이제 그게 확산될 거라는 업계 측 추측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몇몇 기업들이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감사합니다. 발표 자료에도 있었고 역시 정성껏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